예를 드리자면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16강전에서 엑시스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피어스와 8강전 두 번째 경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제우스는 예, 전라도를 대표해서 올라온 팀이고요. 네. 예, 그리고 스피어스의 경우에는 예, 저기 전남 예, 여수죠.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진주고요. 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충북 제천이죠.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경기 시작과 함께 석점을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화면상에 보이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스피어스고요. 그렇죠. 하얀색 유니폼 그리고 네. 파란색 줄무늬를 입고 있는 팀이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스포츠클럽 농구리그는 7분 4쿼터 경기고요. 현재 그래서 6분 32초가 남아있는 1쿼터 경기입니다. 네. 골 밑에서 열어줬고요.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제우스. 네. 스피어스 팀에는 예, 예전에 그 풀에서 활약했던 여주기 37번 선수죠. 네. 예, 옥범준 선수로 지금 보이는 선수가 지금 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선수 출신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대회가 선수 출신이 두 명이 지금 참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팀당 두 명이죠. 네, 그렇죠. 여기 양 팀에는 약간 선수 출신의 재원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우스의 공격. 네. 탑에서 실점 돌파. 그러나 여기서 파울.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첫 번째 득점은 제우스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번 선수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예, 어떤 그 피켄롤 플레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1위 플레이가 좋았고요. 예, 이번 선수가 지금 예, 그렇죠. 현재까지 유일한 그 선수 출신으로 파악이 되는 예, 옥범준 선수의 수비를 뚫고 예, 골밑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봉영 선수로 보이는데요. 일단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피어스의 리바운드 그리고 공격 그렇죠.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득점 제우스가 성공을 했습니다만 스피어스도 한 번에 골밑 쪽으로 연결해줬고요. 노루패스 이후에 그러나 두 명의 블록커들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공격 이어가는 제우스. 네. 외곽으로 열어줍니다. 석점 던져봅니다. 뱉어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네. 일단 뭐 처음에는 제우스 팀 집중력이 좋아 보이죠? 네. 네. 주장 강상훈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스피어스의 파울. 네, 일단 뭐 제우스에도 아까 첫 득점을 성공시켰던 정봉영 선수나 예, 현재 지금 사이드라인 패턴을 지금 시작한 선수 두 선수가 예, 약간 예, 선수 출신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런림을 네. 봐서는 되게 가벼워요. 그렇죠. 예. 골 밑에서 풋백플레이까지 마무리를 짓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예, 아무래도 스피어스 팀은 예, 지금 초반에 실점을 열려 내주고 있는데 네. 어떤 그 신장에 있어서 분명히 좀 열세를 띄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도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한별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4대0으로 앞서가는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네. 스피어스도 뭐 일단은 초반 흐름은 좋지 않아요. 파울을 두 개나 범했고요. 그렇죠. 득점도 네. 4득점을 실점을 하면서 네. 네. 2분 정도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만회점이 필요하고요. 석점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수비 리바운드 제우스. 예, 어쨌든 골로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같은 프레임 좋습니다. 예, 스크린을 그렇죠. 활용을 했고요. 예, 45도 지점에서 예, 공간이 확보가 됐을 때 예, 슛을 던지는 이런 플레이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탑에서 수비가 타이트하죠. 그렇죠? 외곽으로 빼줍니다. 예. 김상훈 들어갈 때 여기서 또다시 파울이었습니다. 네. 파울이죠. 네, 스피어스는 벌써 3개의 파울이에요. 그렇죠, 경기 예. 시작 2분도 안 돼서 1쿼터에 네. 3개의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제천에 지금 생활체육팀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예, 많은 팀이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 그쪽에서 하는 대회와 그쪽에서 하는 시합과 여기 나와서 하는 그 게임을 느끼는 감각은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초반에 좀 예, 집중력이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 김상훈을 통해서 들어갈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은 지적되지 않았고요. 일단 지심과 네. 부심이 트래블링이 선언됐군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부심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만 네. 주심과 상의 후에 트래블링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격권은 스피어스로 넘어갑니다. 역시 좀 노련하게 수비를 했죠. 네. 네.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에 길게 패스 골 밑쪽 그리고 득점 성공. 스피어스의 첫 번째 득점은 그렇죠. 롱패스의 이연 득점이었습니다. 네, 좀 산만한 상황이었고요. 예, 또 옥범준 선수가 예,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2 두 점 네. 추격하고 있는 스피어스. 예. 제우스의 공격. 예, 다시 지금 맨투맨을 펼치고 있는데 탑에서 예. 두 명 사이 그러나 또다시 파울. 네. 네 번째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스피어스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은 아쉬워하고 있는 스페셜 선수들. 지금 목범주 선수가 세 번째 파울을 지금 불린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현재까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스피어스 팀은 옥범준 선수가 빠지면 전력의 누수가 크죠. 전력의 누수가 클 것 같은데. 네. 네. 한 번에 바운드 패스 그러나 스틸 성공 옥범준. 그리고 옆쪽으로 벌려줬습니다만 네. 공격권은 제우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지금 초반에 지금 스피어스 팀이 뭐 전력이 열세인지 아니면 선수들의 집중력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열세를 겪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초반 흐름은 제우스가 조금은 앞서 있는 모습. 그렇죠. 네. 그리고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7대2까지 달아나고 있는 제우스. 그렇죠. 뭐 현재까지 그러면 완전히 지금 제우스가 압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스피어스의 반격. 예. 4점 뒤져 있는 스피어스. 외곽적으로 빼줄 때 스틸 그리고 단독 돌파 여유 있게 두 점 성공합니다. 2대 2까지 벌리고 있는 네, 제우스. 예, 지역 방어로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제우스 팀이 네. 스피어스 팀은 지역 방어를 깨기 위해서는 뭐 흔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스리온 오펜스를 사용 좀 해줘야 되는데 아 깨끗하게 들어갔죠. 네, 옥동석 네.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원스리온 오펜스를 좀 펼쳐서 원스리온 오펜스에 예, 패스를 좀 하이로우에 빨리빨리 투입을 해주면서 예, 공간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좀 그렇지 못하면서 실점을 연이어 하고 있고요. 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좀 또 그 스피어스 팀의 제우스 팀의 어떤 트랜지션에 수비가 또 반응하지 못하면서 실점 계속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3분 30초 정확히 1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만 네. 제우스는 정말 제우스답게 아, 네. 하게 그렇죠. 공격을 아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스피어스는 초반이니만큼 예, 전력적인 열쇠가 있고 뭐 신장 열쇠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빠른 자신들의 어떤 어쨌든 신장이 작기 때문에 네. 좀 빠른 트랜지션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어스의 반격 네. 작전 타임 이후에 네. 선수들에게 독려를 하고요. 골 밑 외곽 쪽으로 벌려줍니다. 김상훈을 제치고 그대로 점프슛 골 밑에서 아. 잡아서 어떻게 보면 패스가 됐고요. 그렇죠. 예, 패스가 됐죠. 2대4 쫓아가는 스피어스입니다. 23번 선수 또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예, 볼을 빨리 따라가서 예, 그 리버스 레버로 연결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제우스의 공격 김상훈 주장 김성훈 네 맨투맨을 펼치고 있고요. 들어갈 때 파울 네.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틸 그렇죠. 성공 스피어스 네. 뒤쪽으로 전달하죠. 네 다시 패스를 해야죠. 네 그렇죠. 압박 수비 펼치고 있는 네. 제우스 네. 한 번에 앞쪽으로 패스 빠르게 그리고 골밑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신장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세트오펜 상황에서는 공격을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땐 지금처럼 빠른 트랜지션 게임을 통해서 득점을 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석점이 짧았고요. 뒤에서 블락샷까지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네. 제우스의 볼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그렇죠.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패스가 좋았죠. 네. 삼각편대 패스 그리고 골 밑에서 그렇죠. 마무리까지. 네. 이제 스피어스는 팀 파울에 걸리면서 이 장면이 얼굴을 쳤다는 판정. 그렇죠. 예. 얼굴을 쳤네요. 예.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억울할 필요가 없었죠. 명확히 잡히니까요. 네, 명확히 잡혔습니다. 김승우 네. 선수죠. 김승우 예, 순간적으로 이제 파워를 할 때는 좀 예, 느낌이 없다고 할까? 뭐 화면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얼굴을 터치를 했는데 네. 자신이 직접 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추격의 점수까지 올리고 있는 네. 스피어스. 네, 어느새 지금 2점 차까지 추격을 했죠. 네. 네. 순간적으로 뭐 넉 점, 여섯 점 차까지 벌려졌습니다만 10대 8, 네. 9점 차까지 네. 추격하는 스피어스. 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좀 느낌을 보니까 예, 제우스는 어쨌든 신장의 우위를 이용한 세트 오펜스에서의 성공도 그리고 예, 좀 거칠죠. 네. 네. 수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김승우 선수에게 네.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어스 팀 같은 경우에는 옥범준 선수를 기본으로 한 예, 어떤 트랜지션 게임이 잘 나와야 예, 자신들이 원하는 좀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김승우 선수. 네. 자 지금 이제 심판이 스피어스 선수들한테 왜 파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죠. 네. 1분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 준비하고 있는 김승우. 자 2구는 들어갔습니다. 2구 들어가면서 11대 8 석점 차로 네. 그리고 공격권까지 제우스가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테크니컬 파울이죠? 네. 네.
몸을 휘어감는 파울을 보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지금 어쨌든 스피어스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우스는 파울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죠. 스피어스는 예. 6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2점까지 그렇죠. 강한별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지금 좋았죠. 예, 어떤 돌파에 의한 커팅 그리고 예, 그 패스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은 정봉영 선수의 파울. 그렇죠. 네. 첫 번째 파울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봄지 선수가 예, 뭐 프로 시절에도 뭐 드리블과 패스와 같은 건 상당히 좋았던 선수거든요. 네. 예, 여전히 뭐 그 스피드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본 기술에 대한 부분과 센스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승환 왼쪽으로 벌려주고요. 옥범준 이 선수가 키 선수인데 말씀드리자마자 무한하게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봉영의 그러나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스피어스 쪽. 좀 의식했죠? 네. 네. 들렸나요? 네. 다시 한번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상훈의 리바운드. 네. 1분 30초 남은 1쿼터. 네. 경기에서부터 올라붙고 있죠? 네. 네. 김승우. 네. 수비를 좀 지역방을 바꿨고요. 다시 한번 김상훈 네. 왼쪽으로 옥동석 두 점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우스 선수들이 지금 예, 선수 개개인적으로 어떤 슈팅력이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패스룸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공간을 잘 만들어 개인기와 더해서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득점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점 차까지 추격을 했었던 스피어스 다시 한번 일곱 점 차로 점수 차가 조금은 차이가 나 네, 보입니다. 그렇죠. 탑으로 빼주고요. 골밑 쪽. 그리고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15대 10. 네, 지금 어쨌든 뭐 패스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네. 네 그리고 하이퍼스트까지 뽀르자 연결을 했고요. 개인기가 더해져서 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주환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라페스. 들어가다가 정봉영. 여유있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17대 10, 7점 차. 노루 패스로 이어졌습니다만 네. 이 공은 공격권이 제우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예, 좀 빠르게 공격을 시도했는데 예, 좀 패스에 무리함이 섞여 있었죠. 김상훈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0여 초. 네. 마운드 패스가 걸렸어요. 스틸 당하고 무리한 스피 무브가 결국에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스틸까지는 좋았는데 네. 예, 어쨌든 좀 지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 뭐 신장이나 개개인의 능력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무리한 플레이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슈팅 그리고 리바운드는 스피어스가 잡았습니다만 1쿼터 자식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네. 1쿼터 17대 10으로 제우스가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우스가 뭐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두 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 팀은 제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정보가 부족한 만큼 네. 그쪽도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1쿼터 7분을 통해서 드러난 전력은 제우스가 개인 기량이나 어떤 노편에서 그 스피어스 좀 압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17대 10, 7점 차의 점수 차를 앞다고 보여집니다. 이 7점 차가 결국에 제우스 뭐 초반에 네. 테크니컬 파울로 들어간 자유투, 석점, 그리고 바스켓 그렇죠. 카운트까지 포함하면 딱 그 점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피어스는 상당히 부진하게 출발을 하면서 그 암울한 그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옥범준 선수를 중심으로 한 빠른 트랜지션 게임이 잠깐 비춰지면서 지금 10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먼저 올라가 있는 HOT와 4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제우스와 스피어스의 승리가 HOT와 2시 반부터 저희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경기에 4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자, 1쿼터와 2쿼터 사이에 쉬는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2쿼터 경기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선 게임 봤을 때 이제 HOT 팀이 또 상당히 앞선을 거뒀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제우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디스턴의 선수들이 뭐 그 HOT의 남궁준수나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랑 이제 좀 그나마 대등하게 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한번 이제 또 게임이 좀 예, 재밌는 게임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겹치면서 외곽으로 빼주고요. 옥범준 수비 한 명 두고 드리블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파 그리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페인팅 이후에 석점 던져봅니다만 짧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집중력이 좋았죠? 네. 연이어서 네, 리바운드를 해냈고요. 이종렬 선수인데요. 네.
사실 이 파울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세 번의 슈팅 동안 단 한 점도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종용 선수가 예, 집중력도 좋았고요. 예, 결국에는 예, 골로 필드골을 못 만들어냈지만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네, 석점 이후에 공격 리바운드. 그렇죠. 예. 그날 이 공을 넣지 못하면서 네. 다시 한번 세 명 사이에서 파울을 얻어냈었습니다. 네. 무리한 동작이긴 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자유투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네,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네. 제우스 김상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유가 있어 보이는 김상훈 선수예요. 그렇죠. 네. 두 명 사이, 세 명 사이 그리고 외곽 그대로 던져봅니다. 석점이에요.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는 옥범준이 잡아냈습니다.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그러나 김상훈의 커트. 그리고 다시 한번 스틸.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블락샷 이후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선수들끼리 운동량이 많아 보입니다. 네. 서로의 패스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예, 자신에게 어떤 골이 올 거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공간에 선수 잘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호흡을 많이 맞춰봤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전달이 되겠고요. 네. 스피어스도 지금 뭐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조직력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 1부 들어갔고요. 네. 어쨌든 뭐 이 팀은 지금 옥범준을 중심으로 한 어떤 트랜지션 게임에 좀 장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예, 1쿼터에는 좀 부진했지만 1쿼터 한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자신이 될 장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는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티빙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자유투를 실패한 이종렬이 다시 한번 투백 플레이로 석점 네. 플레이를 만듭니다. 네, 상당히 그 리바운드 집중력이 리바운드 가담력이 뛰어나고요. 네. 집중력도 좋죠. 예습하면 뭐 예전에 제가 그렇게 네. 장신이 아님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점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점프력도 좋고 이제 볼을 캐치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 보이죠 지금. 순식간에 네. 석점 차 옥범준 네. 바운드 패스. 포스트업 이후에 외곽으로 빼줍니다. 네. 오픈 찬스 석점이에요. 동점을 만들고 네. 있습니다. 스피어스 이제 17대 17. 네, 동점이죠. 네. 자, 이 코트 시작할 때 17대 10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느덧 동점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예, 중요한 건 스피어스 팀은 예, 확실한 지금 장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가져가야 자신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치 당황하듯이 수비를 하고 있는 제우스. 그렇죠. 네. 그리고 분위기를 타고 있는 스피어스입니다. 네. 옥범준. 특히 이 선수가 지금은 파울이에요. 네. 자 지금도 제우스 네. 선수들이 아니 왜 저기선 파울을 안 불다가 그렇죠. 여기서 파울을 불었냐라고 심판을 항의를 하는 장면이었고요. 옥범준 네. 선수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슈팅 동작이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제우스 선수들. 이렇게 되면 제우스가 이 쿼터에 전반전 첫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어쨌든 지금 제우스는 분명히 뭐 전력적으로 보면 7대 3까지 봐도 좀 무방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 쿼터가 시작이 되면서 예, 그 스피어스의 유일한 장점이죠. 트랜지션 게임에 예, 좀 전력이 지금 공수해서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동점을 내줬고요. 예, 한 차례 좀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이제 공수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쿼터에는 제우스가 스피어스를 압도를 했다면 2쿼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공격이나 예, 어떤 세트 오펜스의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봤는데 또 집중력에서 좀 문제를 보이면서 예, 그 스피어스의 빠른 그 트랜지션 게임에 잠깐 경기 분위기를 좀 내준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우스는 높이를 통해서 농구를 하는 팀이라면 그렇죠. 스피어스는 네. 빠르게 패스 플레이로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제우스도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분명히 그 스피어스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거든요. 신장에서. 네. 예. 지금 노승환이 잡을 때 김승우의 네, 맞았다는 네. 판정이 나왔고요. 옥범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줄곧을 잡고 있는 옥범준 바운드 패스. 그렇죠. 좀 더 움직이는 게임을 해야죠. 네. 오른쪽 외곽에서 네, 이제 투맨 게임을 하고 있고요. 네. 스크린 걸어주는 것이 실패를 했고요. 드립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범준 여유가 있어요. 이제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2초 그리고 여기서 라인 크로스. 아깝네요. 네. 사실 좀 혼동이 많이 가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기도하고요. 예. 슈팅이 좋았는데 예. 일단 패스가 좋았죠. 네. 네. 자 이제 제우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스피어스는 확실히 지금 옥범준 선수가 요즘 체육관이 좀 쌀쌀한데 좀 땀을 흘리면서 확실히 좀 적응을 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제우스는 집중력이 좀 흔들리면서 예, 조금 아쉬운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라인 크로스예요. 이렇게 네, 되면 다시 한번 공격권은 스피어스. 연속해서 같은 실수를 번갈아서 범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그렇죠. 스피어스 옥범준. 왼쪽 탑에서 외곽 쪽으로 아웃패스 이후에 3명 사이에 그리고 골밑 어렵죠? 아 예 이번에 좀 무리였죠? 리바운드는 네, 이유림이 잡아냈습니다. 어쨌든 3명이 몰려있으면 한 두 군데는 꼭 분명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패스의 슈팅의 선택보다는 패스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정봉영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다시 한번 정봉영 쪽 스틸 시도 옥범준 그러나 손에 맞고 공격권은 네, 계속해서 제우스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두 선수는 보니까 좀 잘 알고 있던 선수들 같아요. 네. 게임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뭐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경기입니다만 네, 뭐 만날 팀은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또 운동을 하면서 질문도 네, 많이 네, 질문도 많이 싸고요. 네. 정봉영 더블 클러치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완벽한 오픈 찬스 스피어스가 여유 있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장학수의 득점 이제 19대 17 맞습니다. 앞서가는 스피어스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예, 제우스가 지금 스피어스의 경기를 말렸죠. 네. 네. 많이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제우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럴 때는 공격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페이스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걸 뺏겼다면 오픈 찬스였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외곽에서 네, 석점 던지지 않고요. 두 점 뱅크 슛 들어갔습니다. 네. 정봉영의 득점. 그렇죠. 네. 19대 19 동점입니다. 저희가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앞서 두 경기를 좀 지켜봤는데 네, 지금 이 경기만큼 치열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오른쪽. 예. 지금 제우스가 지역방어로 지금 펼치고 있죠. 예. 이럴 때는 예, 어떤 예, 저렇게 계속된 그 게임 플레이보다는 예, 지금 하이포스트에 선수 한 명 들어오고요. 네. 예, 패스를 주고 다시 뛰면서 볼을 받아가지고 플레이가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상훈의 파울. 네. 이렇게 되면 제우스가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렸어요. 네, 그렇죠. 1쿼터와 전혀 다른 양상. 네. 여기서 돌아설 때 파울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짜로 뻗었죠. 네. 혹시 생활체계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좀 어설프게 파울을 유도를 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오히려 또 역에 네,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또다시 파울을 범하면서 이제 제우스의 모든 파울은 스피어스의 자유투 두 개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섯 개의 파울을 범하고 있는 제우스. 정확히 1쿼터 이 시점에 스피어스가 파울이 다섯 개였거든요. 그렇죠. 양 팀이 네, 1, 2쿼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에어볼이죠, 에어볼. 네. 네. 옥범준답지 네, 않은 에어볼. 그렇죠.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리바운드는 자 스피어스가 잡을 뻔했습니다만 제우스 쪽 그리고 지금 파울이 인정이 됐어요. 예. 자 눈을 감싸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양팀 선수들이 그렇죠, 모여서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조심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뭐 생활체계니만큼 전문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서로의 어떤 부상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경 써주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가람별 네,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나 일어났고요. 제우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수가 잡는 순간 네, 스피어스의 리바운더 이상현 선수는 지금 좀 쉬고 있죠. 네. 네. 이제 또 다음 경기를 위해서는 휴식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게 양 팀의 그 구간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패스 플레이가 좋았죠. 예, 탑에서 45도로 45도에서 예, 90도로 예, 그리고 다시 예, 인사이드로 컷인을 뛰면서 볼을 받고 올라갔는데 예, 어쨌든 자유투까지는 얻어냈습니다. 네, 네. 강한별 선수인데 등번호가 91번이고 이름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적어놨어요. H스타로 아, 적어놨습니다. 아, 누가 봐도 그렇네요. 한별이거든요. 아, 네. 20대 19 다시 그렇죠. 한번 리드를 찾아가는 제우스. 네. H스타가 2구를 던집니다. 네. 2구는 짧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제우스 쪽. 네. 제일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렇죠. 2구를 네, 내줬습니다만 공격권을 가져오는 지금 사실 이제 뭐 루즈보 상황이기도 했지만 좀 눈에 띄었던 건 심판의 콜이거든요. 네. 좀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정확히 웃어가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유림이 돌아서면서 득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피어스의 반격 장학수 옥범준 쪽으로 뒤쪽으로 빼줍니다. 노승환 거쳐서 그러나 다시 한번 라인 크로스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노승환 선수 두 번째죠. 네, 네. 같은 위치에서 네. 라인 크로스를 두 번을 당하고 있는 네, 스피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장면인데요. 네. 정확히 밟았어요. 그걸 네. 또 봤습니다. 네. 자 이제 네. 김상우 선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라인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한 선수가 두 번째 하는 건 좀 신경을 썼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박장성 선수였거든요. 네, 지금 수비를 셋 둘 지역방으로 바꿨죠. 뭐 서울 SK가 잘 쓰는 수비인데 스틸 성공. 네. 어, 예.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연결을 해줍니다. 골 밑에서 2대1 아웃넘버 상황.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어, 지금 4번 선수가 올라갈 때 좀 밸런스가 좋지 못했거든요. 네. 예, 거기서 패스 플레이로 연결한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웃 넘버 밸런스가 깨졌죠. 네. 그리고 반칙을 유도하는 슈팅까지. 그렇죠. 상대 선수의 머리를 이용했죠. 네. 네. 일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선수 지금 자유투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쌀쌀할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를 할 때는 잘 못 느끼거든요. 네, 힘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유투라인에 서 있을 때는 좀 그런 어떤 쌀쌀함이 느껴지는지 선수들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한별이 정봉영 쪽. 네. 정봉영. 강한별 스크린. 김인숙이가 던집니다. 길었어요. 아. 그리고 골 밑에서 마무리. 어, 이번엔 나이스 패스죠? 네. 네. 패스 좋았습니다. 전화 위복이 됐던 네. 패스였습니다. 슈팅을 가장한 패스가 상당히 정확히 갔습니다. 이제 석점차. 네. 스피어스 네. 탑에서 왼쪽으로 빼주고요. 다시 한번 골밑 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아. 이후에 다시 한번 득점까지. 아, 또 어느새 들어와서 또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죠. 자, 이종률 선수가 네, 네. 전반 초반부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점 차.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25초 정도가 남아있는 이 쿼터. 아까 잠깐 벤치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공격권을 스피어스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 옥범준 선수를 중심으로 한 예, 트랜지션 게임과 패스 게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승환이 석점을 던져봅니다. 조금 짧았고요. 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옥범준 쪽 그리고 외곽 석점 다시 던집니다. 이번엔 아~ 들어갔어요. 장학수의 득점. 네, 역전이죠. 24대 22 두 점 차로 네. 앞서가는 스피어스. 지금 장학수 선수가 슈팅을 던지기 전에 3점 라인을 밟았는지 한번 봤거든요. 네. 저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 네, 근데 네, 근데 이번 정확히 좀 들어갔습니다. 네, 아까부터 라인 쪽을 주시하고 계시는. 네, 그렇죠. 김우석 기자님이십니다. 정봉영의 석점 아~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전을 좀 예. 봐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3점 슛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 넉점 플레이까지 가능해졌던 그렇죠,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양 팀이 한 네, 번씩 그렇죠. 지금 장학수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아, 정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봉영 그렇죠. 선수의 반칙까지 네. 얻어내면서 석점까지. 그 지금 상당히 좋은 플레이였던 게 골밑까지 볼이 들어갔고요. 세 네. 명이 지금 감쌌거든요. 잘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명이 감싼 상황에서 바로 외곽으로 패스를 해주는. 예. 자, 지금은 완벽하게 트래블링이었죠. 그렇죠. 네. 저희도 판단할 수 있었던 그렇죠. 트래블링 반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선수들이 서 있고 네. 자신이 갈 길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앞으로 네. 킵을 하거나 스텝 밟는 것보다 앞에 먼저가 보이게 되면 저렇게 이제 트래블링을 범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 탓도 있겠고 네. 그라운드 탓도 있겠습니다만 숙련되지 네.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트래블링이잖아요. 아, 그렇죠. 좀 마음이 급하거나 네. 지금같이 몸이 들풀렸거나 할 때 많이 나오는 플레이입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이유림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종렬과 이유림의 리바운드 싸움 옥범준이 잡아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울이었습니다. 푸싱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네. 정봉영 선수의 푸싱 파울. 네. 자유투로 이어지겠죠? 네. 지금 일단 제우스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심판의 파울 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그 앞서서 이제 그 제우스 팀에서 계속 스피어스 팀에서 파울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됐지만 예, 지금 파울 콜에 대해서도 예, 상당히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5대 24 한 점 뒤져 있는 스피어스 옥범준이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역전까지 가능한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정말 자유투 성공률이 양 팀 다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좀 날씨가 쌀쌀한 이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구 준비하는 옥범준. 네. 자, 2구는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25대 25.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10초입니다. 마지막 원샷 플레이. 성공형. 왼쪽으로 빼주고요.
바운드 패스 이유림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우스가 이유림 선수의 마지막 위닝샷, 2쿼터 위닝샷으로 27대 25 두 점차로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림 선수. 아, 그렇죠. 예. 어쨌든 예, 이 경기 이 지금 예, 전반전은 1, 2쿼터가 양 팀의 어떤 특색이 잘 나타났던 쿼터였고요. 네. 결국에는 한 번씩 분위기 나눠 가지면서 예, 2점 차에 예, 제우스 리드로 끝이 났습니다. 1쿼터는 상대적으로 스피어스가 좀 압도를 당했다면 네. 2쿼터는 네. 반대로 스피어스가 압도를 하는 저희 카메라 감독님인데요. 네. 또 카메라가 있는 곳에 네. 위치를 알고 V자를 표시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제우스가 스피어스를 27대 25 두 점차로 앞서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예, 제우스 일단 제우스가 어떤 그 개인의 능력이나 조직력에서 앞서면서 상당히 압도할 것으로 보였지만 네. 스피어스는 예, 어떤 프로 선수 출신 오펀 유니언 중심으로 자신들의 색깔인 그 빠른 트랜지션 농구를 하려면서 지금까지 좀 따라붙었고요. 어쨌든 네. 양 팀은 자신들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향후에 좀 접전을 예고하는 그런 전반전 14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점 돌파. 그러나 여기서 파울.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첫 번째 득점은 제우스가 가져갑니다. 이번 선수 제우스 키가 들었습니다. 김상훈을 통해서 들어갈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은 지적되지 않았고요. 일단 슈슈가 조심히 테이블에 던졌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부심은 슈슈가 조심히 후반 흐름은 제우스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7대 2까지 살아나고 있는 제우스. 일단 현재 같은 원수련 오펜스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게 들어갔죠? 네. 3점이었고요. 네. 빠른 패스 시장 게임을 통해서 득점을 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3점이 짧았고요. 뒤에서 블락샷까지.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제우스의 볼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군요. 상당히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제우스. 자, 이제 계속해서 3쿼터 경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라운드 바뀌었습니다. 제우스가 이제 오른쪽으로 공격을 당겼고요. 스피어스가 네.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팅 실패했고요. 스피어스의 네. 빠른 역습. 자, 공을 뺏어내고 있는 제우스. 아웃 넘버 상황. 김한별이 외곽으로 빼주고요. 정봉영 석점 들어갑니다. 자, 2쿼터 막판에도 저런 슈팅으로 분위기를 그렇죠. 풀어왔던 정봉영 네. 선수가 네. 3쿼터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 지금 예, 양 팀 다 예, 아, 지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예, 쫀디 패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제우스는 지금 맨투맨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30대 25 5점 차.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는 제우스. 예. 1쿼터 초반의 모습을 3쿼터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그렇죠, 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 지금 쫀디 패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그 아웃넘버 상황이었는데 정범현 선수가 좋은 3점 슛으로 분위기 살려가는 점수. 오, 예. 자,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바디 체킹이었어요. 스피어스 선수가 완전히 넘어져 있고요. 예, 분위기를 살려내는. 예.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은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네. 심한기 선수였는데요. 네. 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종렬 선수. 네. 자, 어깨로 부딪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으로 빼줬고 네, 3점, 아, 이거는 이제 정봉현의 네, 3점이었고요. 아, 어쨌든 뭐 제 주관에 의하면 지금 더블 파울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좀 18번 이종렬 선수죠. 저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수변에 달려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9번에 예. 9번 선수 역시 지금 어떤 그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동작이 아닌 어깨를 먼저 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그랬을 경우에 사실 심판 콜에 대해서 저건 되게 이제 그 설왕설래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네. 먼저 파울이냐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건 차라리 더블 파울을 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공평하게 더블 파울을 주면서 네. 양 팀의 파울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스피어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광판에 양 팀이 사이좋게 파울을 하나씩 범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왼쪽에서 스피어스 골밑까지 그리고 2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장학수 선수입니다. 네, 지금 장학수 선수 상당히 지금 그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예, 2쿼터에도 3점 슛을 정확히 꽂아줬고요. 지금도 예, 돌파 과정에서 상당히 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득점을 만들어줬고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어스의 장학수 그리고 제우스에는 정봉영 선수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은 위험한 장면. 그렇죠. 자, 정봉영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손목 쪽을 잡고 있습니다. 네.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조금은 3쿼터 들어서 양팀 한 번씩의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들렸는데요. 저 이건 아닌가요? 네, 그 중에도 네. 아, 역시 뭐 생활치기지만 열정만큼은 또 네, 대단합니다. 예. 고요한 와중에 네. 저희 공간인가요? 좋아요. 어떻게 들리고 말았습니다. 네. 두 키에. 네. 지금 이제 저희 카메라 감독님 쪽으로도 그렇죠. 장학수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네. 네. 또 심판분께서는 카메라는 괜찮아요? 라고 또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선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네. 장학수 선수와 이제 정봉영 선수 그리고 이제 조심과 부심히 그렇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 생활체계 묘미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스피어스의 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부상입니다. 선수들이 네. 좀 뭐 성적도 좋긴 하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좀 배려하는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와 이종렬 선수가 부딪히는 장면 네. 같은 팀 선수였는데요. 장학수가 볼을 놓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는 제우스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예, 스피어스가 좀 정국영의 득점 30대 27 5점 차 예. 자, 지금 혼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솔레이션 같은 공격권을 그렇죠. 네. 찾아내고 있던 네. 스피어스. 팔짝팔짝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32대 29 석점차. 순간적으로 제우스 벤치에서는 트래블링이 아니었냐라고 그렇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네.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유림의 스크린 왼쪽으로 빼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패스 플레이가 좀 턴오버가 되긴 했지만 네. 네. 지금 같은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번에 노릇 패스 안쪽으로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는 제우스. 빠르게. 정봉영 득점 인정만 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저 선수가 아마 목포대 혹은 조선대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선수로 좀 기억이 됩니다. 이 선수죠. 네. 정봉영 선수. 네. 그리고 이 장면 이유림 선수가 바짝 버티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걸 또 어렵게 그렇죠. 성공을 시켰어요. 네. 트래블링은 네. 더블 드리블은 아니네요. 네. 어쨌든 예. 맞고 나왔습니다. 정봉영 오늘 제우스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예.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약간 공이 얼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 튕긴 네. 것 같은. 20... 이번엔 빠질 것 같았거든요. 네. 네, 쏙 들어가네요. 또 볼이 2구 2구도 네. 들어가면서 34대 29 다시 한번 5점 차 벌리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요즘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뱅크 슛이죠. 네. 림을 맞고 예, 슈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SK나이츠 감독이 문경현 그렇죠. 감독의 트레이드를 맡고 있는데요. 네. 3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옥범준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몸이 좀 풀린 것 같죠? 네. 네. 34대 32 네. 2점 차 제우스의 공격. 잘하면 연장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치열하죠. 네. 네. 김상훈. 네. 어쨌든 제우스 팀은 자, 조는, 다시 한번 네. 3점. 조는 깨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옥동석의 네. 석점. 네. 37대 32 5점 차. 어쨌든 조는 깨는 건 저 하이포스텝 볼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 돌아서면서 두 점. 자, 3쿼터 가면서 선수들의 그렇죠. 슛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장학수 선수는 거의 지금 예, 스피어스 공격을 이끌고 있죠. 37대 네. 34 석점 차. 네. 정봉영 탑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빼주고요. 세 명 네. 사이 골 밑으로. 자, 이유림이 잡을 때 공격권은 계속해서 제우스입니다. 지금은 스피어스 수비진에 맞았다는 판정이었고요. 옥동석의 석점. 그리고 옥범준. 양팀의 옥시들이 그렇죠. 네, 하나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흔한 성이 아닌데 양팀이 한 명씩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KBL이나 WKBL에서 예, 심판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오늘 저기 상당히 저 심판 이름이 제 기억으로는 김청수 심판 같은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경기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좀 매끄럽습니다. 어떤 네. 그 선수들의 그 어떤 항의에 예, 살짝 미소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는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보기 좋네요. 네, 네. 이영면 선수의 득점이었고 아무래도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뺏는다고 네, 그렇죠.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면 선수들도 수긍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그 심판들이 어떤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면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네.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는 예, 저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판들의 권위의식에 대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권위의 시대보다는 소통의 시대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심판이 분명히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소통이 좀 우선이 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주심과 부심을 맡아주신 분들이 정말 매끄럽게 저희가 네, 봐도 그렇죠. 그 이견이 없을 정도로 잘 해주고 네. 있습니다. 약간 네. 더블 파울 선언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제우스가 돌파할 때 스피어스의 4번 노승환 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블로킹 파울이었고요. 네. 어쨌든 뭐 시간이 그리면서 5분 가까이 지나갔고요. 네. 경기 흐름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3점차 예. 이제 3쿼터 2분 남아 있습니다만 네. 4쿼터까지 가봐야 할 정도로 네. 앞선 두 경기는 3쿼터 막판에 이미 거의 경기가 그렇죠. 결정이 됐을 정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제우스는 엑시스를 네. 거의 58대 18로 이기고 왔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네. 자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진행됐어요. 네, 그렇죠. 네. 아쉬워하고 있는 김상훈. 그렇죠. 왼팔을 썼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로 좀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김상훈. 이 장면인데요. 자, 이종렬 선수를 앞에 두고 네. 만약에 이게 수비자 반칙이었다면 득점이 좀 반칙이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김상훈 선수의 반칙으로 예. 인정이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팔은 쓰지 않았지만 예, 어떤 그 이종렬 선수의 발이 두 발이 정확히 좀 그 플로어에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자유투 얻고 있는 장학수 선수. 네. 왜냐하면 이제 제우스도 팀 파울이 걸려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장학수 선수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뛰어나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선수 정도가 하는 플레이죠. 또 페이크를 썼다가 예, 상대 선수 상대 수비가 좀 달려들면 살짝 기대면서 슛을 던지고 네. 그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상당히 뭐 이제 수준급 그 득점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장학수 선수 네. 2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리바운드는 스피어스가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제가 또 1쿼터 초반에 좀 스피어스가 높이가 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게임을 계속 보면 볼수록 저는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종렬 선수의 라인 크로스. 네. 자 결국 제우스가 쫓기는 입장에서 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분위기가 지금 어떤 오펜스 파울이 하나 나왔고요. 지금 장학수 선수한테 공격 자유투 허용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분위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전 타임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네, 39대 37 두 점차로 앞서 있는 제우스가 네. 스피어스의 매서운 반격을 그렇죠. 조금은 끊어보는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스피어스는 계속 지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네. 3쿼터까지 뭐 1쿼터에는 사실 저희가 아 이거 이제 제우스가 낙승을 거두겠다 네. 그런 선수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지금 스피어스는 자신들의 색깔을 좀 잘 경기 풀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제우스에는 1쿼터의 어떤 그런 좀 좋았던 흐름보다는 현재 뭔가가 좀 산만해지면서 네. 경기를 좀 접전 양상으로 좀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네, 스피어스가 이렇게 추격을 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바로 옥범준과 장학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옥범준이 게임 리딩을 잘하고 있고요. 장학수가 득점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지금 골 밑에서 이종렬 선수가 지금 풋백으로 한 6점 이상을 내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맞아가면서 예, 지금 현재까지 접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유림이 패스 내줬고요. 2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시키면서 김상훈의 득점 그렇죠. 다시 한번 점수차례 벌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동영 선수, 장보영 선수나 지금 말씀하신 김상훈 선수나 그리고 이유림 선수 같이 선수들이 지금 고르게 지금 공 득점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 품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심판의 의술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정봉영 바운드 패스 김상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학수 네. 리바운드 아, 이종렬 그렇죠. 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승환 그렇죠. 공격을 해야죠. 아웃넘버 상황 네. 여기서 공이 그대로 흐르면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스피어스 쪽입니다. 아쉽습니다. 이번엔 좀 아웃넘버 상황이었고요. 한 반박자 정도만 패스가 빨랐어도
뻔치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예, 좀 늦으면서 루즈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픈 찬스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옥범준 선수 네. 다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바운드 패스 장학수 아, 이 두 명의 선수가 스피어스를 네. 이끌고 있습니다. 네, 스피어스도 확실히 운동량이 적은 것 같진 않네요. 저런 부분들이 오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잘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네. 네. 40점 치고 두 점 차 김상훈 그렇죠. 패스 파울. 자 지금도 패스 파울이에요. 네. 연속으로 패스 파울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맞습니다. 제우스 네. 이 두 개의 공격권이 치명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스크린 과정에서 예. 스크린 과정에서 예, 잡았죠. 네, 그 장면인데요. 예. 그렇죠. 김승우 선수가 이종렬 선수를 잡아 당기는 네.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동점을 네. 만들 수 있는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어쨌든 제우스 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기서 볼을 그 스위트 매치업 존을 쓰고 있는데 볼을 90도로 넘겨주고 예, 포스트에 있는 선수가 스크린을 서주고 오픈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이유림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그렇죠. 이주환 선수가 네. 자기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또 스피어스 역시 욕범준이나 장학수 같은 선수들이 공격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골 밑에서 지금 상당히 몸싸움을 잘해주면서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접전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예. 네, 두 손을 맞잡으면서 다정하게 경기를 보고 계시는 안동수였고요. 부럽네요. 네. 그렇군요. 네. 41대 40. 네. 이제 한 점차 제우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정봉영, 김상훈. 외곽쪽 한번 접어두며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잡고 강한별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반칙. 이번에는 지쳤습니다. 스피어스 선수. 네. 저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계속 예. 사실 공격 리바운드 하나가 네.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을 50% 이상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보시다시피 던졌고. 예. 강한별이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또 허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반칙을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격권을 가지고 가고 네. 있는 제우스. 네. 김상훈 마운드 패스 다시 한번 김상훈. 자 지금은 그렇죠. 김보입니다. 네. 잘 봤죠? 네. 김함 강한별 선수의 김보를. 네. 어 정말 매 눈이신데요. 그렇죠. 네. 43대 40 석점차. 네. 이제 12.5초가 남아있습니다. 스피어스가 동점 혹은 추격을 해낼 수 있을지 옥범준부터 네. 시작합니다. 10초 탑에서 빈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돌파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지금은 그대로 3쿼터의 종료를 알립니다. 네, 하지만 예, 그 파울 콜이 불렸죠. 파울을 네. 인정을 하면서 자유투 네. 두 개와 함께 채 1초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환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그렇죠. 던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유투와 함께 경기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4초가 남지 않으면 예, 공격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네. 1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2구 준비하는 이주환.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제우스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였고요. 그렇죠, 예. 스피어스로서는 네. 조금은 아쉬웠던 3쿼터 막판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4쿼터가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석점차 그리고 스피어스가 이제 갈수록 조직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 제우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예, 이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제우스는 뭐 김상훈부터 시작을 해서 정봉영, 뭐 옥동석 강한별까지 있고요. 네. 스피어스는 뭐 옥범준, 장학수 네. 그리고 이종렬의 리바운드 싸움 그렇죠. 이 세 선수끼리의 네. 싸움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이 바로 이어서 HOT팀과 이곳에서 4강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네. 좀 예, 이기는 팀은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어떤 선수 가동 인원이 많은 팀들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두 경기를 좀 연일 뛴다라는 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4강전에서 이기면 한 시간 뒤에 바로 결승전.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4쿼터 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점 뒤져 있는 스피어스부터 네.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환부터 시작합니다. 네. 노승환 옥범준에게 네. 이제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4강전 HOT를 만나러 갈 팀에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홍범준이 여기서부터 네.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43대 43. 지금 공개 간단한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네. 홍범준 선수의 어떤 그 센스가 빛나는 공간 창출로 인한 3점슛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결국 동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죠. 뭐 다시 시작이죠 이제. 예승부는 네. 원점 맞불을 넣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홍범준 네, 그렇죠. 리바운드. 공격 숫자 4명 아웃넘버 상황. 옥범준 절투라인 근처에서 왼쪽 그러나 줄 곳이 없었습니다. 수비 다 들어왔고요. 확실히 뭐 패스를 보는 그러니까 공간을 보는 눈은 상당히 뛰어나네요. 네. 예. 정학수 노승환 쪽 이종 그렇죠. 12명 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봉영 빠르게 본인이 직접 돌파 그리고 더블 클러치까지 이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네. 스피어스의 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종료 앞선 공격에서 이종료 선수는 공격 리바운드에 한 풋백 플레이는 상당히 강한데 네. 아,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플레이들이 좀 나오네요. 네. 네. 옥범준부터 시작합니다. 43대 43 동점. 저희의 목소리 톤과 같이 양팀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독려하는 소리 또한 네, 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스크린 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옥범준 네. 석점 아, 예. 좀 길었고요. 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옥동석 정봉영 쪽 여기서 파울. 한 번쯤 예, 어쨌든 또 정봉영 선수가 예, 원맨 속공에 강하거든요. 네. 예, 한 번쯤 뭐 파울을 끊어주는 것도 무리한 플랜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노승환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아, 예. 지금 예 제우스 스피어스 벤치에는 박장성 선수가 네, 가용 인원이 좀 많지 않거든요. 네. 예, 좀 파울 관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봉영 탑에서 네. 바운드 패스 왼쪽 다시 한번 정봉영 네. 두 명 사이 네 명 사이까지 그리고 아, 득점까지 선택이 있었는데 파울이 안 부렸습니다. 45대 네. 43 장학수 네. 옥범준 네. 다시 한번 장학수 지금은 파울이었습니다. 강한별 선수의 파울. 네. 자 지금도 어쨌든 예 장학수 선수하고 예 옥범준 선수의 약간 커밋 플레이였는데요. 예 끝까지 좀 매디가 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한별은 세 번째 파울입니다. 장학수. 자, 두 선수가 아, 예. 패스 단 세 번으로 골밑까지 그렇죠. 슈팅까지 예. 이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울이에요. 네. 강한별은 파울이 네 개째입니다. 그렇죠. 자유투 던지게 되겠죠? 네, 슈팅 동작이었기 때문에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고요. 네. 뭐 상대적으로 제우스는 그렇죠. 가용 인원이 많기 네. 때문에 나올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파울 관리 해야겠죠. 그 기부행보라고 하죠. 볼 주고 바로 달려 들어가서 네. 볼을 받아서 플레이라는 걸 기부행보라고 하는데 예, 상당히 지금 두 선수의 코미 플레이가 지금 그 시간을 거듭할수록 예, 계속해서 좀 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장학수의 자유투 2구도 들어가면서 네.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고 있는 스피어였습니다. 45대 45. 정봉영 제우스의 공격 왼쪽 다시 한번 정봉영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이유림에게 패스가 전달됐고요. 정봉영 김상훈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캡틴 김상훈이 리드를 되찾아옵니다. 지금 어쨌든 제우스는 다섯 명의 선수가 자신에게 찬스가 나면 공격 성공시키는 능력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예. 다시 한번 스피어스. 아, 이종료 선수는 거의 로드맨급인데요. 예, 공격 리바운드는 로드맨급인데요, 진짜. 예. 옥범준. 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점프력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 강한별이 손을 들어서 예. 잡아낸 걸 다시 한번 뺏어내고 있는 저런 동작은 좀 아쉽죠. 예. 골밑 쪽 이종열 들어갑니다.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골밑에서의 집중력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47대 47 네, 이제 힘들죠. 네. 네. 자유투까지 성공을 한다면 역전의 그렇죠. 성공을 이종열 선수입니다. 몸이 좀 컨택이 많거든요. 골밑에 네. 있다 보면. 예. 자, 더 이상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제우스가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 제우스. 그렇죠. 이번에 역전을 한다면 두 번째 역전이죠. 네. 예. 제우스가 조금은 분명히 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스피어스의 그 두드러진 선수들 뭐 옥범준의 게임 리딩 장학수의 어떤 득점력
그리고 이종렬의 어떤 골밑 장악, 이런 세 선수의 어떤 개개인의 능력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미묘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보여줬던 제우스의 모습이라면 지금 스피어스의 추격의 의지를 그렇죠.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스피어스는 정말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예, 옥범주 선수가 뭐 어떤 게임 리딩 지금 그 득점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못 해주고 있지만 네. 어떤 공간을 선수들한테 공간을 내주는 모습, 만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수비에 스틸을 해주는 모습들로 인하여 그런 모습들로 팀을 끌고 가면서 지금 제우스와 지금 동등한 그 상황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47-47 동점이고요. 네. 4분 7초가 남아있는 정말 재밌는 경기 여러분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장전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연장전은 3분이 주어지게 그렇죠. 되고요. 네. 타임아웃은 네. 40초 타임아웃. 네.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면 그 양 팀의 어떤 수비력들이 더 세지거든요. 네. 더 세진다는 의미가 그 일단 막고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처럼 이렇게 세련된 수비가 아니라 막 던지는 수비들을 하기 때문에 득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팀이 좀 어느 순간에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아, 연장전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봉영 왼쪽으로 빼주고요. 리드를 빼앗긴 제우스의 반격. 줄 곳이 없어요. 바운드 패스. 그렇죠. 강한 별이 잡지 못하면서 네. 자, 그 이전에 스피어스 선수가 또 한 명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격 관계 없는 부분에서 그렇죠. 부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어깨 쪽인 네, 것 같죠. 이렇게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은 먼저 자리를 잡을 때 옥범주 네. 선수네요. 예, 컨택을 하고 하면서 지금 왼쪽 어깨에 좀 예, 왼쪽 어깨에 예, 부상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양팀 예. 일단은 스피어스의 벤치에 있는 뭐 감독님 뭐 스태프 다 나와서 지금 예. 보고 있고 의료진도 지금 그렇죠. 어깨 쪽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날씨가 지금 많이 쌀쌀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렇게 컨택하는 상황에서 근육이 놀라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네. 왼쪽 어깨 부분을 네. 확인을 하고 있는 옥범준 선수. 그렇죠. 이번에 뭐 보시다시피 뒤쪽에서 옥범준 선수 뒤쪽에서 들어가는 동작이었거든요. 네. 예, 뭐 자기도 모르게 예, 모르 예상하고 있지 못하던 컨택이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근육이 좀 놀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범준 선수. 정봉영 선수도 같이 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 네. 이렇게 근육이 놀라면. 그렇죠.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순간적으로 뭐 고개도 잘 안 돌아가고요. 네. 예. 또 왼쪽 어깨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아까 뭐 제스처를 봤을 때는 이제 어깨를 치면서 어깨부터 왼쪽 목 근육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 네. 예. 뭐 다행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예. 충북 제천에서 올라온 스피어스 팀. 네. 네 일단은 선수 보호를 위해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스피어스입니다. 네. 네, 옥동석 선수도 일단 사과를. 네. 저거는 뭐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라서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컨택이 있던 거라서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 경기 일부라고 또 보고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네. 실수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네, 상황이죠. 네. 저희 화면을 보고 계신 거겠죠? 그럴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 맞네요. 저희 화면을 보면서 왼쪽 어깨 부상 부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플레이를 보고 계셨던 것 같네요. 네. 지난대 47 네. 감독님의 모습이고요. 네. 스피어스가 일단 한 점 앞서면서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옥범준 선수의 상태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네. 옥범준 선수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만약에 안 뛴다고 하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스피어스는 네. 옥범준 그렇죠. 선수를 네. 빼줬습니다. 네. 네. 스피어스의 공격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장성철 선수가 대신 네. 뛰고 있게 됐습니다. 스피어스. 예, 네, 투맨 게임이었고요. 아, 골밑에서 네, 지금 일단 강한별 네. 선수가 손만 들어도 상대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는 네. 그 타격이 굉장히 커 보여요. 높이가 네, 있기 좀 때문에. 많았, 네, 좀 많았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장성철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네. 결국 옥범준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박건희 선수가 있었네요. 그래도. 네. 예.
지금 조선수 조선수 제약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옥범준부터 시작합니다. 뒤쪽으로 빼주고요. 옥범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아, 네. 부상 투원의 옥범준. 네. 51대 47 넉점 차로 앞서가는 스피어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이 득점은. 네. 왼쪽 어깨가 다쳤기 때문에 네. 오른손으로 던지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에게 설마라는 순간을 주고요. 예. 다시 한번 앞쪽으로 아. 아울렛 패스 그리고 더블 클러치 이후에 득점. 아.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 득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죠. 제우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을 수가 있었죠. 자, 강한별 그리고 득점 이전 마치까지 경기 막판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51대 49까지 만들고요. 51대 50까지 추격할 수 있게 되는 네, 강한별. 득점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상당히 제우스 쪽에서도 분위기를 빼앗길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과정부터죠. 네, 네. 이게 예.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공이 됐다라고 하면 스피어스가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을 거고요. 네. 예. 이렇게 되면서 강한별 선수가 그렇죠. 득점 인정 반칙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는 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51대 50 한 점 차. 네. 계속되는 스피어스의 공격. 네. 옥범준 왼쪽. 그렇죠. 예. 장학수. 매치업 좀 비슷한 것들 쓰고 있죠 지금. 장학수가 네. 점프슛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네. 스피어스. 와, 오늘 공격 리바운드는 상당히 정말 스피어스가 뛰어나죠. 네, 네. 장학수. 네. 아, 좀 드리블이 깁니다. 예. 여기서 상대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는 이제 이 다음 파울부터는 스피어스에게 그렇죠. 귀중한 자유 두 네. 개를 헌납하게 됩니다. 네. 장학수부터 시작합니다. 2분 33초 남아있는 4쿼터. 네. 상대적으로 파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경기네요. 네. 이제부터는 예, 스피어스는 어쨌든 그 공격 전술에 자이토를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스피어스. 네. 반대로 제우스 입장에서는 이제 반칙을 조금은 쉽게 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헬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강한별 선수와 이종렬 선수가 붙이면서 네. 공격권은 제우스 쪽으로 넘어가게 네. 됐습니다. 이번에 앞선 그 공격 상황에서 장학수 선수의 선택이 조금 좋지 않았죠. 지금 더블팀이 들어왔다고 하면 뒤에 옥범준 선수도 되어있고요. 18번 선수도 골밑에서는 좀 능력이 있거든요. 네. 살짝 패스를 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네, 이 장면에서 결국 헬드볼이 네.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제우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스피어스도 파울이 3개예요. 정봉영부터 시작합니다. 김상훈 수비 앞에 두고 줄곧 찾고요. 스크린 걸어줍니다. 골밑 쪽 좀 길었고요. 리바운드는 스피어스. 박장성 네.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골밑 들어갑니다. 아, 장학수의 득점. 그렇죠. 53대 53점 차. 네, 좀 장학수 선수가 2쿼터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네. 어쩌면 오늘 경기에 예, 뭐 확실한 히어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우스의 공격 스틸 성공하는 스피어스. 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장학수 아웃넘버 상황. 그러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두를 이유가 없죠 이제. 예.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이 시간에 생활 쪽에서 한 골은 한 골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예, 필요한 시간들을 다 활용을 하고 예, 샷클락 5초 남기고 게, 예.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리바운드 강한별. 예, 파울은 없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 제우스. 이제? 네. 이제 이 공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제우스예요. 예, 뭐 똑같이 턴오버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봉영 패스죠. 샷클락 7초 득점 인정 반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두 명의 선수가 코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돌파력이 좋았죠. 네. 네.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네. 아, 이거는 아, 이제 네. 그 전 그렇죠. 상황이고요. 사실 이것도 뭐 골로 연결하기 쉬운 득점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 장면이었어요. 네. 정봉영 선수가 돌파할 때 장면. 그렇죠. 예, 앞선 저기 예. 장학수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자, 또 1구 준비하고 있는 정봉영. 실패를 한다면 조금은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1구 들어갔습니다. 53대 51.
자, 양골이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네. 공교롭게도 양 팀이 모두 팀 파울이에요. 그렇죠. 반칙 작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야겠죠. 53대 52, 한 점 차. 자, 이제 56.5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턴오버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예. 이주환, 오범준 왼쪽 외곽. 45초 남았고요. 네. 장학수 골 밑에서 바운드 패스 이후에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아, 예. 제우스가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그러나 여기서 파울. 아, 자유투죠. 박장성이 파울을 범하면서 예. 이제 역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예, 자유투를 얻어내고. 이번에 자유투 파울할 필요가 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좀 아쉽네요. 수비가 더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앞선 상황에서 그 장학수 선수한테 리바운드에 손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격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역시 타이트한 상황에서 욕심이 네. 좀 그렇죠. 팔을 부르는 네.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정봉영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동점이 됐어요. 53대 53. 뭐 뱅크슛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네. 거의 놓치지 않고 지금 메이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네. 정말 문경은 감독도 닮은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때. 53대 53. 네. 2구 준비하는 정봉영.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잡았고요. 공격권은 어디로? 스피어스가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장학수 돌파합니다. 22초 남은 상황 들어갑니다. 아~ 55대 53. 이제 제우스의 반격. 두 점 뒤져 있는 제우스. 수비를 성공해야 하는 스피어스. 정봉영 세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외곽. 정봉영이 석점을 던져요. 짧았습니다. 잡아냈고요. 이제 10초 예, 남아있는 상황. 그렇죠. 예. 정봉영 5초. 오늘 경기의 결과는 정봉영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55대 55. 이제 1초 남으면서 자 이렇게 되면 연장전이에요.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저희가 네. 3쿼터에 그냥 뭐 사실 연장전 승부가 확률로 따지면 10%도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정말 연장을 갔습니다. 네. 혹시 모를까봐 연장전 몇 분 하는지 그렇죠. 물어봤거든요. 네. 3분에 40초 네. 타임아웃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네. 1초 남겨놓고 그렇죠. 정봉영 선수가 1초, 예. 1초 시간이면 사실 이 골 장학수 선수가 나올 때 끝날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네. 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정봉영 선수가 시계를 딱 보더니 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더니 그렇죠. 성공시켰어요. 그 지금 저 스텝도 사실 뭐 흔히 얘기해서 들어가시지 않거든요. 네. 네, 와 정말 좋은 집중력이었습니다. 진짜 한 발만 네. 더 잘못됐으면 바로 드리블링이었는데 네 그렇죠. 55대 55가 되고 말았습니다. 1초가 남았고요. 우리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뭐 네.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연장전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요. 네. 자 이제 연장전 3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아 지금 1초는 남았죠? 네 1초가 남았고요. 아 1초가 남았고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득점이 안 되면 하는데 1초면 드리블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으면 이제 바로 뭐 슈팅을 지금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 장학수 선수가 아웃오브바운드를 하는데 예. 뭐 사실 만약에 제가 이 경기를 봐서 제가 벤치라면 저는 옥범준 장학수 라인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양팀에 예.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반칙을 범하면 안 됩니다. 네. 뭘 잡는 순간에 뭔가 확실히, 예. 확실히 작전을 지금 짜고 나왔죠. 예. 일자로 서 있는 스피어스. 예. 작전을 짜고 나왔죠.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예.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연장전으로 저희가 그렇죠.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55대 55. 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 1쿼터 그렇죠. 초반만 하더라도 오히려 제우스가 손쉽게 이기겠구나 그렇죠. 싶었는데 네. 2쿼터에 스피어스가 반격을 시작하더니 3-4쿼터에는 그렇죠. 거의 뭐 한 골 넣으면 한 골 쫓아가고 네. 점수를 벌려놓으면 쫓아가는 식의 예. 양상이 네. 계속되면서 네. 연장전까지 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대회 첫 연장전이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좀 어떤 정신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네. 제우스 팀 같은 경우는 1쿼터 초반에 한 4분 5분을 하면서 아 이 경기 쉽게 가겠구나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가긴 하지만 네. 아, 우리가 뭐 그 옥범준이나 장학수 같은 선수 출신들이 경기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한번 그 역전까지 만들어내는 예,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잡아주시네요. 55대 아, 그렇죠. 55. 네. 이제 57초 정도 남아있는 네. 상황인데 네. 연장전 이제 스피어스와 제우스. 일단은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 가용 인원이 많은 제우스가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신장 면에서도 조금은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 옥범준이나 이정렬, 장학수 같은 선수들의 어떤 체력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느냐 또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장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승부를 알 수 없는 게임 이제 3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스피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옥범준 왼쪽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그렇죠. 부상 톤을 보여주고 있는 옥범준. 자, 수비 역경 리바운드를 좀 손쉽게 허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그 수비 미스죠. 확실한 수비 미스죠. 예, 자기 매치를 찾지 못한 수비 미스입니다. 이주환의 득점으로 57대 55 두 점 앞서가는 스피어스. 정봉영. 자, 지금은 파울이었습니다. 장학수의 파울. 옥범준의 석점 이후에 그렇죠. 여기 아무도 없었죠? 네, 너무 쉽게 리바운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연장전 첫 번째 득점을 이주환 예, 선수가 성공했고요. 이번에는 예. 아, 장학수 선수가 싸다길 때렸죠. 네. 결국 그에 대해서 네, 자유투를 내리고 네. 자신도 모르게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자신도 모르게 수비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손이 살짝 들린 것 같습니다. 팀을 위기에서 네. 구해내면서 연장전까지 끌고 온 제우스의 정봉영 그렇죠? 선수. 네. 자, 뒤일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넣어주다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못 넣는 선수들이 가끔 그렇죠. 있어요. 네, 정봉영 선수 2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정봉영 쪽. 두 명 사이, 세 명, 네 명 사이. 네, 그리고 트래블, 여기서 트래블링. 네.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네. 조금은 발이 먼저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저... 공격 끌어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저 스텝을 하다 보면 자신도 알거든요. 네. 네. 이장면인데요. 네. 하나, 둘, 셋, 네 명. 네 발을 뛰었네요. 그렇죠. 선수의 완벽한 트래블링. 세 번째 발에도 공간이 안 나왔죠? 네. 네 자신도 모르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네. 연장 갔고 게임은 이겨야겠고 네 이제 아 예, 크로스가 좋았죠. 탑쪽으로 오른쪽 옥범준이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제우스가 잡아냅니다. 정봉영 쪽 아웃노버 상황. 공격 셋 수비 하나. 그러나 여기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반칙은 아니었고요. 자, 지금 옥범준 선수가 공을 계속 깔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다 장학수 선수가 또 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은 장학수 선수가 또 비명을 그렇죠. 좀 많이 좀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네. 아, 무릎이 혹은 예, 그 경련이 생긴 것 같죠? 예. 자, 왼쪽 무릎이 흔히 우리가 쥐가 난다고 하는 네,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가고 있는 장학수 선수. 그렇죠 지금 예, 그 운동량이 좀 적지가 않았어요 사실. 네 많이 뛰어줬던 장학수 선수인데요. 네. 네 무릎이 돌아가는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크로스오버 예. 이후에 공을 그랬고요. 잡고 네. 자 여기 아, 이 장면인데요. 예, 그렇죠. 자 심각하다면 무릎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쥐가 난 것 같아요. 네, 웃고 있죠 이제. 네. 네. 깜짝 조금 예 조금 더 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예, 한 번만 더 힘을 주면 바로 또 이제 경련이 생기거든요. 네, 점프를 예. 하게 되면 또 올라오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경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57대 55, 두 점 뒤져 있는 제우스의 공격이겠는데요. 네. 스피어스는 장학수, 옥범준 어떻게 보면 양 쌍포가 모두 조금의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옥범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분 43초가 남아있고요. 스피어스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옥범준. 샷클락 10초 안쪽입니다. 서서히 돌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점 짧았어요. 리바운드는 했죠. 네. 다시 한번 잡고요. 옥범준 네. 다시 시간을 벌어봅니다. 6초 남겨두고 옥범준이 돌파를 시작해요. 3명 사이 성공합니다. 옥범준의 득점. 그렇죠. 네. 59대 55 넉점 차. 네, 선수 시절 보였던 그 레이업이죠. 자, 정봉영 쪽. 네. 제우스에는 정봉영이 있죠. 두
두 명 앞에 두고 탑에서 샷클락 7초 3명 4명 예 좀 좀 무리하죠. 무리했죠 이번에. 돌아서면서 두 점 리바운드 어느 쪽? 스피어스 쪽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 거죠. 양 팀의 의식의 흐름을 보면 제우스는 뭔가 지금 이런 경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피어스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기 리듬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우스가 방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쿼터 앞서 뭐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쿼터 3분간의 결과가 이 팀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네. 어떤 의식의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옥범준이 정말 네. 영리하게 그렇죠?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샷클락 5초 남았고요. 정보영 앞에 두고 옥범준 돌파에 나갑니다. 스틸 성공하는 제우스. 저기 파울을 피고 파울을 안 하면 되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예, 파울을 좀 줄인다면 예, 충분히 예. 반면에 제우스는 너무 정보영 그렇죠, 쪽으로 예.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김승우의 석점 슛이 들어가면서 예. 59-58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예. 제우스 요청하는 예, 스피어스. 스피어스는 무조건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네. 제우스는 예. 빼서 놓고 공격을 해야겠죠. 파울 작전을 써야겠죠. 자, 꺼져가던 이 승리의 기운을 김승우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네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 지금 스피어스가 정봉영만 막하고 있었어요. 네. 59-58 한 점 차로 추격을 성공하는 김승우의 정말 천근 같은 석점포였습니다. 자 이제 스피어스가 공격을 할 테고 19.7초 원샷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네, 여기서 그렇죠. 막고 어떻게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느냐 네, 아니면 뭐 예.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예. 제우스는 무조건 파워 작전을 해야겠죠. 59-58 한 점 차. 예, 19.7초면 무조건 시간을 보내면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제우스 입장에서 무조건 예, 파워 작전을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예, 빠르게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스피어스의 공격으로 네. 연장전 1차 연장이 될지 또 2차 연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19.7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HOT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게다가 스피어스가 이긴다라고 하면 또 뭐 공수의 한 축인 장학수 선수가 지금 어쨌든 많은 운동장으로 인해 좀 몸 상태가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렇죠. 빠르게 끊어주겠죠. 그리고 예. 옥범준에게 파울을 감하고 있는 김승우. 예. 옥범준이 잘 또 두 개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우스의 생각대로 됐습니다. 일단은 예. 이 상황은 예, 스피어스가 어떻게 자유투 두 개를 다 넣고 예, 3점을 어떻게 안 맞느냐. 네. 예. 자 이제 기다리고 있던 정봉영과 김상훈이 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우스는 마지막 공격을 베스트 멤버로 가동을 하고 예. 있습니다. 거의 뭐 제우스 팀이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이제 이 옥범준의 자유투를 몇 개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양상이 그리고 제우스의 공격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18.5초 남았고요. 1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 또 몰라요. 네. 자유투가 벤치에서도 지금 불안한 발 떨림이 네. 보이고 있고요. 자 2구 자 2구는 들어갔습니다. 60-58 그리고 타임아웃 제우스의 타임아웃 18.5초를 어떻게 네. 활용할지에 대한 양 팀 다 2차 연장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여기서 끝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석점 플레이밖에 없는데 그렇죠. 과연 제우스가 어떻게 끌어낼지 아니면 스피어스가 어떤 수비 작전을 펼칠지 분명히 또 스피어스 입장에서는 뭐 정봉영, 김상훈을 이제 마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테고 그렇죠. 제우스 입장에서는 네. 아까 김승우 선수의 석점처럼 좀 마크맨에서 벗어난 선수들도 석점 플레이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제우스는 지금 선택지가 적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어떤 그 라인업의 가동 인원이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3점보다는 2점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선 상황에서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장봉용이나 김상훈 같은 어떤 그 페인트존 내에서 3점 슛라인 안에서 좋은 스코어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2차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2점 슛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상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60-58 두 점 네. 뒤져 있는 제우스. 마지막 공격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8.5초 남아있고요. 자, 슛이 없는데요. 자, 지금 정봉에게 연결이 됐어요. 물밑 돌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자유투 두 개가 이어지겠고요. 그 이전 장면 강한별 선수와 옥범준 선수가 지금 충돌을 하면서 심판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별 선수가 또다시 무릎을 잡고 있고요. 지금 옥범준 선수는 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저는 빠져나갈 의무가 있잖아요, 수비니까. 이 사람 바로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 옥범준 선수는 네. 심판에게 정말 조목조목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옥범준 선수 네.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범준 선수는 여기서 이공이 들어갔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럼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강한별 선수도 일단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예, 느리다면 볼 때 서로의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했네요. 네. 어쨌든 뭐 옥범준 선수는 뭐 뒤에 눈이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본인은 움직였고 강한별 선수가 예, 그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하면서 예, 좀 선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파울로 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거는 예. 결국 이제 정봉영 선수의 투샷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이게 또 중요해졌네요. 그렇죠. 10대 58, 예. 15.4초 남아 있고요. 자, 뒤일구 들어갔습니다. 아. 60대 59. 예. 2구 준비하는 정봉영. 네. 아, 저희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아,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자유투를 다시 한번 쏘게 됐습니다. 쏘기 전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야, 심판의 과감한 결정인데요. 네, 사실 네,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 콜이었는데 네. 네, 뭐 그 자유투라인 안쪽에서 만약에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모를까 이제 바깥쪽에서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과감한 콜이었습니다. 네. 옥범준 선수에게 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봉영 또 다시 찾아온 기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종렬이 잡을 때 뒤에서 이유림이 의도적으로 파울을 그렇죠. 범했는데 지금 시간이 예, 여기서 또 만약에 예, 하나만 뭐 메이킹이 된다거나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다른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결말로 맺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유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15.5초 남아 네. 있고 자유투 한 개 두 개 네. 감독님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스피어스 팀의 감독님으로 보이는 상당히 점잖아 보이시죠? 네. 네. 이유림 선수가 파울을 범하고 벤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인가요? 네. 상당히 외모가 흡사하죠? 네. 이제 네. 이종렬 선수가 네. 잠깐 이게 비하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어떤 씨름다는 연상이 그러니까요. 네. 농구 경기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2구 준비하는 네. 이종렬 1구는 일단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제우스에게 또 기회가 가거든요. 그렇죠. 2구는 들어갔습니다. 66대 59. 어쨌든 불리한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스피어스가. 자, 예. 이제 10초. 그렇죠. 이제 아이솔이 되겠죠. 예, 세킹을. 자,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후격하는 스피어스 쪽. 결정적인 순간 공을 놓치고 말았던 정봉영. 자, 이제 5.4초 남아 있습니다. 저거 그냥 멀리 던져야죠. 또 파울 얻을 거 없이 멀리 던져야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스피어스 쪽 네. 네, 4.4초 네. 아, 정봉용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과했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멀리 던져도 예, 멀리 던져도 자, 앞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유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옥범준 선수가 던지겠네요. 0.9초가 예, 남았습니다. 빠져나가는 동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강한별의 파울 네. 제우스는 좀 아쉽게 됐네요. 그렇죠. 사실 한 골만 들어가도 사실상 뭐 승리가 결정될 수 있었던 상황. 강한별은 오반칙으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우스 팀 벤치라면 오늘 경기는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셨다시피 시작하고 한 뭐 5분까지는 제우스가 제우스가 오늘 경기는 압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네. 1구 성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스피어스 쪽으로 그렇죠. 승리가 넘어와 보입니다. 2구 네, 2구도 여유 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63대 59 정봉영이 잡았습니다만 결국 스피어스가 연장 접전 끝에 제우스를 63대 59로 제압을 하면서 HOT가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옥범준의 노련함이 예, 그 제우스를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옥범준 선수와 또
연장 초반에 쥐가 올라오면서 벤치로 물러나 있는 장학수 선수가 끝까지 해줬고요. 제우스 졌습니다만 이 정봉영 선수의 엄청난 그렇죠. 발견 또 김상훈 선수, 또 김승우, 또 강한별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고루 활약을 해줬습니다만 결국 조금 신중했던 스피어스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잠시 뒤에 HOT와 스피어스의 4강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제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같은 그렇죠. 2장전 살짝 버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렵게 그렇죠. 성공시켰죠. 네, 방법으로 좀 성공시켰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SK나이츠 감독이 문경현 그렇죠. 감독의 투입을 맡았는데요. 네. 3점 들어갔습니다. 옥범준이 그렇죠.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몸이 좀 풀린 것 같죠? 네, 그렇네요. 상당히 치열하죠. 네. 네. 김상훈 어쨌든 제우스 팀은 자, 조금은, 다시 한번 네. 3점 조금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옥동석의 네. 3점 낸 걸 다시 한번 뺏어내고 저런 동작은 좀 아쉽죠. 예. 골 밑쪽 이종렬 들어갑니다.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골 밑에서의 집중력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컨택이 많거든요. 골 밑에 있다 보면 이제 자, 더 이상은 이쪽으로 빼주고요. 옥범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부상 투원의 옥범준. 석점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상당히 제우스 쪽에서 분위기를 빼앗기. 박장성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골밑 들어갑니다. 장학수의 득점. 아 이거는 이제 그 전 상황이고요. 사실 이것도 뭐 쉽게 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봉영. 그렇죠. 샷클락 7초. 득점 인정만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두 명의 선수가 코트 위에 누워있습니다. 상당히 됐습니다. 빠르게 장학수 돌파합니다. 22초 남은 상황 들어갑니다. 5초 오늘 경기 결과는 정봉영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55-55 이제 1초 남으면서 1자로 서 있는 피어스 접점은 짜고 나왔죠.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연장전으로 저희가 좀 극복을 하느냐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장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승부를 알 수 없는 게임 이제 3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스피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옥범준 왼쪽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부상 톤을 보여주고 있는 옥범준. 자 수비 공격 리바운드를 좀 손쉽게 허용을 했을 때 파울. 옥범준의 석점 이후에 그렇죠. 여기 아무도 없었죠. 네, 너무 쉽게 리바운드를 그렇죠. 남겨두고 옥범준이 돌파를 시작해요. 3명 사이 성공합니다. 옥범준의 득점. 그렇죠. 경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피어스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기 리듬 지금 잘 반면에 제우스는 너무 정공영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김승우의 석점 슛이 들어가면서 59-58 이제 한 점 차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스피어스. 제우스는 무조건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네. 제우스는 예. 파워작전은 파워작전을 써야겠죠. 자 꺼져가던 이 승리의 기운을 김승우가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네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 지금 스피어스가 정공영만 막하고 있었어요. 네. 59-58 한점 10초. 그렇죠. 이제 아이솔이 되겠죠. 예. 세팅을. 자 골 놓쳤어요. 그리고 공격권은 스피어스 쪽. 결정적인 2구. 네, 2구도 여유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63-59 정봉영이 잡았습니다만 결국 스피어스가 연장 접전 끝에 제우스를 63-59로 제압을 하면서 H